엉터리 한국사. 반갑습니다. 엉터리 한국사 오늘 주제는 수양 대군의 개유정난 성공은 어머니 소원왕후 때문이다. 뭐 치맛바람이라도 있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대왕세종에서의 두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디 네가 왕실의 우두머리로서 장차 이 나라의 군주가 될 네 형을 잘 보필해 주길 바란다. 소자의 허욕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생각이다. 허나 길게 하지 마. 네 앞에 가로놓인 시간, 저 강물보다 더 길고 긴 시간이 넉넉진 나는 게야. 엄마. 허나 오늘처럼 어미 곁을 그리 살갑게 지켜주었던 오늘처럼 부왕 곁도 또한 네 형인 세자의 곁도 그렇게 지켜줄 수 있겠니? 이 어미에게 약조를 해다오. 약조 드립니다. 결코 엄마만께 실망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장면 함께 보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둘째 아들놈의 욕망과 권력욕은 훨씬 높았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현 왕인 조카 단종을 죽이고 친동생 안평대군, 금성대군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권력욕이 쿠데타를 성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양대군은 뭐 전방의 사단장도 아니고 뭐 함경도 병마 절도사도 아니고 무늬만 높은 정치인입니다. 정치도 할 수 없었고 군사를 동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 각종 인쇄 매체에 등장하는 수양과 개유정난 전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양대군이 수와 대명 거느리고 김종서를 찾아가고 중요한 서찰이라 건네며 기습적으로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칩니다. 이렇게 김종서를 제거하고 도성을 장악하고 궁궐을 장악하고 왕명의 이름으로 대신들을 불러들여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너무 쉽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한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이렇게 간단한지 의문이 생겼고 이 의문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유정난 성공 요소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본인입니다. 본인이 거의 단신으로 앞장서서 김종서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 신숙주 한 명의 골람 같은 유능한 참모진 구성입니다. 세 번째, 무력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 홍달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인 출신이고요. 지금의 청와대 경호실격인 내금이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홍달손이 술라군 소속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천여명을 포섭해서 동원합니다. 이 홍달손을 포섭하고 끌어들였던 인물이 한명예입니다. 이렇게 돼서 최소한의 군사력, 무력 천여명이 준비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어머니 소헌왕후입니다. 소헌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비였습니다. 내조의 여왕이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남편 세종을 잘 내조해서 성군으로 가게 했고요. 세자의 어머니이자 아들 8명, 딸 둘을 두어 왕실을 번성케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이런 소원왕후가 오면 일어나서 맞을 정도로 대우를 해주었다 합니다. 이런 왕비가 큰 병을 얻어서 마지막 생을 남겨두고 아들집, 둘째 아들 수양대군 집으로 피접을 나옵니다. 앞서서 수양대군이 우리 어머니 모시겠다고 건의를 한 것이고요. 신하들은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흑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다는 것,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수양 어머니가 아들 집으로 오는 것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세종대왕은 둘째 아들 손을 들어주고 어머니는 수많은 중궁전 소속 궁인들과 함께 나옵니다. 세종대왕도 같이 옵니다. 내의원 소속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또 경호실 소속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하여간 엄청난 인원이 이 수양대군 집으로 옵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됐었을 거고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의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소원왕후는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15일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15일간 병석에 누워 있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수많은 중궁전 소속 궁인들, 뭐 상궁, 뭐 내관, 뭐 여러 인원들, 이 인원들은 자연스럽게 수양대군 집 식구들과 한 몸이 됩니다. 원팀이 되죠. 이 모든 사람을 수양대군과 또 내명부의 수장은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내명부를 지휘하는 역할은 정의 며느리였던 정의 왕후가 갖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지금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정치 아닌 정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팀, 이 원팀은 하나가 되면서 소원왕후 사후에 이 많은 중궁전 소속의 궁인들은 수양대군집 정보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인 단종이 누구를 만나는지, 경호 병력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누구를 벼슬에 올리려 하는지, 이런 엄청난 고급 정보를 수양대군은 갖게 되면서 개유정나를 성공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수양을 도왔던 많은 궁인들은 공신에 책봉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궁전으로 복귀해서 예전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개유정난의 또 다른 모습, 개유정난의 성공 요소를 다른 시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엉터리 한국사.